참 하기가 어려웠던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이 한번 취소될 만큼 네. 진짜 물량대란. 그동안 에어프라이어 너무 잘 쓰고 계시죠? 근데 쓰면서 안에가 좀 스테인리스였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죠. 용량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서 사시는 바로 디디오 랩을 저희 로또쇼핑에서 드디어 선보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주문전화 시작되고 있고, 미리 주문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오늘 방송도 취소되고 들어올 만큼 네. 한정 수량 가져왔고요. 초록색 창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 이 초록색 창에서 네. 판매량이 거의 탑 클래스. 그러니까요. 그 네. 디디오 랩, 박지윤 씨가 선택한 디디오 랩을 보여드리는 저희 단독 론칭 생방송. 네. 저희만 방송하고 중요한 건 다음 방송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만큼 귀한 물량 모아왔으니까 오늘 한번 꼭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이창훈이 예, 반갑습니다. 소개할게요. 이창훈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힘들게 모셔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고객님들이 알고 계신 그런 에어프라이어와는 다르게 정말 남다른 사양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프라이어 플러스 땡땡땡땡 붙는 게몇 가지인지 모릅니다. 가격대 확인하시고 예쁜 디자인부터 우선 확인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많이 검색해보다 발견했는데 너무 갖고 싶었어요. 예쁘잖아요. 우리 집안에 이런 그렇죠. 에어프라이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잘못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약간 네. 미니 와인바라고도 생각하세요. 미니 와인셀러라고 생각하시는데 디자인 너무 예뻐요. 쓰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네. 버튼만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네. 메뉴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눌러주시면 그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네. 이 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감탄했잖아요. 지금 안쪽에 램프가 들어옵니다. 네.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요리가 얼만큼 되었는지 더 확인해 되시고 지금 보시면 밑에 옆면 위까지 올 스테인리스예요. 진짜 깔끔하죠?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그 위생성을 가져가실 수 있겠고 한번 그리고 열어볼까요? 제가 다 열어보면 알아서 네. 멈춰요. 그렇죠. 다시 보여드릴 텐데 닫으면 다시 시작돼요. 네. 근데 이 안이 올 스테인리스. 그렇죠. 거기에 열선까지 무려 7개가 네. 있어서 맞습니다. 위아래 그동안은 한 번씩 뒤집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보통은 고객님 에어프라이어라고 하면 이 위쪽에서 뜨거운 열선과 함께 컨벡션이 되면서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요리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디디오랩이 사랑받는 이유는 위아래. 위에는 5중, 밑에는 2중으로 열선이 되어 있어서 위아래가 전체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에어프라이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부족한 정말 5분에 가까운 그런 프리미엄 사양의 에어프라이어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에어프라이어라고만 네.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능 충분히 해내고 뭐 튀김기에, 그럼요. 건조기에, 오븐 네. 기능까지 다 해내고요. 네. 특히나 용량이 크고 이게 그렇죠. 돌아가는 게 안에서 보이다 보니까 와. 그게 네. 좋더라고요. 진짜 14리터. 14리터입니다. 로또쇼핑 네. 최대 용량에 자랑하고 지금 그렇죠? 방송에서 선택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잘하고 네. 계신 게 자동 주문전화 모바일 앱 들어오세요. 네. 2만 원 할인 도와드리면서 네. 방송에서만 10가지의 툴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듭니다. 네. 따로따로 사지 않으셔도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거다 챙겨드릴 테니까 맞아요. 이거 하나하나 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거 고객님 우리가 보통 이 에어프라이어라고 하면은 바스켓에서 꺼내는 걸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주머니 같은 데서 꺼내는 것만. 얘는 그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오븐형에 가까운 에어프라이어예요. 저기서 써보시면 더더욱이 깜짝 놀라실 거고 네. 댁에서 뭐 여러 가지 요리가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댁에서 돌아가면서 요리가 되는 거. 이거 잠깐 보실까요? 너무 지금 신기해. 보시면 안쪽에서요 닭이요 구워지는데 돌아가면서 구워져요. 아니 이거 왜 추억의 네. 전기구이 통닭 있잖아요. 근데 기름이 쏙 빠져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고객님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딱 열어서 네네. 빼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거 쉽게 빼실 수 있게 이런 핸들들도 다 챙겨드리고 무엇보다 고객님 딱 이렇게 빼셔가지고요 보세요 옆으로 가져갈게요 오? 이게 완성된 거 한번 보시면 깜놀입니다 깜놀 아니 치킨 네. 2만 원씩입니다 보세요 집에서 돌리세요 어머 이 껍질 봐봐요 껍질 오! 껍질이 네. 바삭바삭해 바삭바삭 와, 그리고 살짝 뒤집어가지고 오. 저 여기 안쪽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닭에서 제일 안 익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닭가슴살이에요 이 가슴살이 퍽퍽 이게 살이 여기가 두툼하기 때문에 이 안쪽 보세요 어머 야 저 익은 거봐 이게 네. 더블히팅이고 돌아가서 그렇죠. 발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위아래에서 더블히팅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껍질뿐만 아니라 안쪽부터 익어가면서 속은 촉촉 겉바 속초 있죠? 네.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바로 그거를 댁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네. 디디오 랩에 열광하는가? 왜 이렇게 초록색 창에서 난리가 그렇죠. 났는가? 다 이런 기능들, 못 봤던 그렇습니다. 기능들을 다 해내는 거죠. 디자인 너무나 예쁘죠. 뿐만 그쵸? 아니라, 지금 저 보시는 로터리뿐만 아니라 네. 지금 보시면 2층으로 요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메쉬망 아니면 다용도 그릴 저희가 다 챙겨드릴 테고 보니 무엇보다 요리가 끝나면 알아서 땡 꺼져요. 그 다음에 고객님 빼시기만 하면 되는데 요 핸들마저도 저희가 다 드립니다. 우와! 우와.
지금 옮길게요. 식사 준비해야 네. 되는데 해야 된다 하시죠? 넣어만 넣고 잊어주세요. 야. 중간에 뒤집을 필요도 없어요. 고객님 이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삼겹살 이 두툼한 게. 아 이거 보세요. 야. 와 육즙을 아주 제대로 가던데. 야 이거 완전 이건 뭐 독일제 그 소세지 자르는 느낌인데. 야 보세요. 이 안쪽에 육즙 한번 보여드릴까요? 육즙이 네. 얼마나 잘 됐나? 이게 고객님 누르면 살짝 이 안쪽에 육즙이 탱글탱글하니. 야 이거. 아니 저 이거 해봤거든요. 마저 잘라볼게요. 진짜 네. 맛있어요. 야 이거 고객님 진짜로 네. 잘라서 드셔보시면 한번 드셔보실래요? 저 한번 먹어볼까봐요. 네. 살짝만. 왜냐면 그렇게 안 뜨거워요. 안 먹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떠세요? 한번 드셔보시고. 오, 여기 야채까지 같이 밑에 두시면 되니까 네. 따로 구우실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드시면 되고요. 그렇죠. 기대돼요. 야채도 같이. 어떠세요? 이게 고객님 어떠세요? 부드러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근데 그것도 막 파삭파삭해요. 바삭바삭해. 이거 얼마 정도? 내가 가격으로 매길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해준 거니까 더더욱이 아이들이 또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요리 하시기에 너무나 괜찮은 거죠. 진짜 맛있네요. 그러니까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하게. 네. 근데 더더군다나 위아래 2층 요리까지 가능한 14리터의 대용량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시고 지금 보시면 고객님 아마 요즘에 인터넷으로 생지라고 해서 빵 반죽이 되어 있는 걸 많이들 구매하십니다. 그렇죠? 이것도 고객님 에어프라이어가 댁에서 제빵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그래서, 맛있는 빵은 그렇죠. 갓 구운 빵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이렇게 잘 되고 지금 위층에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같이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시면 고객님 위아래 2층으로 했는데 이 정도의 많은 양을 한 번 돌렸을 뿐인데 다 가능하신 거예요. 이러면 일요일 아침은 끝났네요. 네. 아이들 간식이 끝났네요. 저희 아이도 집에서 삼시세끼를 먹어서 그러니까 식단까지 챙기려니까 굉장히 바쁜데 생지가 네.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갓 구운 그 느낌이 너무 맛있고요. 네. 써보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중간에 열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고객님 너무나 네. 좋은 게 지금 방송 조명이 있어서 조금은 어둡게 보이는데요. 네. 정말 켜시면 그 노란색 불빛이 너무나 예쁩니다. 꼬치 요리까지 우리가 꼭 이거 캠핑장 가서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댁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으시고 바베큐 요리뿐만 아니라 옆쪽으로 와보시면 이건 또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팝콘. 이게 야. 통돌이로 돌아가서요. 저희 네. 통돌이까지 다 됩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저는 네. 사실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좋은 건 잘 찾아요. 네. 자, 건조기까지 제가 야, 이렇게 과일 건조. 과일까지 건조를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청으로 드셔도 좋고요. 네. 아니면 차로 드셔도 좋고 따로 건조기 진짜 돈 많이 주고 사셨죠? 네. 이것까지 맞아요. 모두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좋았던 건 바스켓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오븐의 역할을 해내거든요. 네. 요즘에 초당 옥수수 너무 인기 많고. 그러니까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맛있다고. 하루에 두 번씩 써요. 그래서 네. 디조랩 때문에 나 살찌기네. 야. 저렇게 통으로 다 들어가고요. 네. 저렇게 또 저희 아이 한 끼 끝내는 겁니다.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엇보다 고객님 디자인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시지 못했던 신개념 디자인의 그런 에어프라이어예요. 이게 에어프라이어예요. 근데 하는 역할은 오븐부터 전자레인지 집안에 있는 대부분의 주방 가전을 얘가 다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한 번만 보여드리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자,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다 하는데 그렇죠. 오븐 역할 해요. 에어프라이어인데 네. 전자레인지 데우실 수 있고요. 그렇죠. 튀김 당연하고 그렇습니다. 통돌이도 되고 전기 그릴에 토스트기 한번 해보세요. 야. 과일 건조기까지 요거 하나씩만 따로 사셔도 얼마인데 그렇죠. 인터넷 검색해보셔도 이런 구성은 없습니다. 네. 자, 이런 가격까지 정말 힘든데 저희가 네. 다시 한 번만 요거 소개해드리고 주문전화 받을게요. 그럴까요? 지금 전화 주문전화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방송에서 들어오시면 10종을 다 챙겨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티세리 핸들 드릴 거고요. 바베큐 네. 하실 수 있는 꼬치에 꼬치. 매취 바스켓에 통돌이하는 원형 케이지에 네. 아까 보셨죠? 치킨 돌아가는 거. 여기 토스트 트레이에 피자 팬에 네. 핸들까지 그리고 기름까지 쏙 빠지니까 그렇죠.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네. 방송에서만 저희가 4종을 포함한 요거 챙겨드립니다. 고객님. 이것마저도 저희가 다 스테인레스로 챙겨드릴 테니까 지금 디디오랩의 에어프라이 안쪽도 스테인레스 가져가시는 것도 올 스테인레스 그래서 쉽게 드실 수 있는 냉동 네. 제품부터 굉장히 고급 요리까지 가능해져요. 그리고 똘똘하게 그러네. 일을 하니까 네. 저는 정말 네. 이거 진짜 잘 선택했다는 그럼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방송에서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6만 원 가까이 5만 3,600원의 스테인의 구성품 4종이 네. 방송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만 10종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특히 방송에서만 ARS나 모바일을 통해 2만 원 할인. 그래서 가격이 원래 내가 알던 디디오랩의 가격이 아니에요. 24만 9천 원까지 엄청난 야. 협상과 타결 끝에 네. 한정 물량의 이 가격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렇죠. 놓치지 마시고요. 워낙 물량 대란이기 때문에 네. 저희 다음 방송 또 언제 할지 그러니까요. 몰라요. 저희가 언제 네. 만날지 몰라요. 맞습니다. 지금 주문 전화 수백 분 수하게 되고 계신 상황 빠르게 들어오셔서 2만 원 즉시 할인까지 받아보세요.